이책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끄는 아홉 가지 능력. 그거를 이제 엑설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엑설런스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인 도리스 메리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저서 중에는 이제 아비투스. 작년에 베스트셀러,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여서 아마 맞아요. 읽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굉장히 좀 많이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어서 현재까지 지금 한 5만 부 정도가량 이제 팔렸었고. 근데 이거 사실 저도 한번 리뷰했었잖아요. 아, 그쵸. 이거 그때 반응이 괜찮았네요. 그죠. 대표님께서 이제 되게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서 되게 좀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의 그 후속작을 또 이번에 엑설런스를 내셔가지고, 이거는 또 한번 소개하면 너무 좋겠다. 왜냐면 아비투스라는 책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전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최상층 엘리트들이 지닌 7가지 자본, 그걸 이제 아비투스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최상층 엘리트들이 지닌 어떤 원천적인 능력, 그런 대체할 수 없는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전작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되게 수직적인 관점, 계급을 올라가는 맞아요. 수직적인 관점에서 이제 뭐 최상층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평적인 관점에서 그런 엘리트들이 지닌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대체될 수 없는 탁월함, 네. 이게 이제 키워드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그 대체될 수 없는 탁월함이라는 거를 좀 다가설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이게 아마 웅달책방 구독자분들께서도 익히 아는 그런 용어들일 것 같은데, 뭐 요즘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메타버스, NFT. 뭐 되게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그런 되게 신기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맞아요.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다루고 있고, 이거 관련돼서 뭐 서점가에 가다 보면 거의 다 베스트셀러들이 이런 걸 다루는 책들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고, 사실 그 전에는 뭐 사물인터넷이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또 키워드들이 있었고, 근데 이렇게 시대가 계속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다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도태될 것 같아서 되게 초조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은 그런 트렌디하게 변화하는 흐름을 일일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대체될 수 없는 탁월함을 이제 경쟁력으로 갖추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들에 대해서 일일이 쫓아가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언제까지는 사실 한발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또 이걸 배우면 또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더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보의 지식의 량, 정보의 량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되게 그렇죠. 중요하지. 사실 정보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뭐 유튜브 채널, 웅달책방이나 이런 유튜브 채널 대표님의 그런 뭐 그걸 구독해서 보셔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되고 정보들은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대체될 수 없는 탁월함이라는 거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는 읽어낼 수 없는 네. 어떤 인간만이 지닌 잠재력 그런 탁월함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홉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네. 호기심, 뭐 열린 마음, 자기 성찰, 뭐 깊은 공감, 강력한 의지력, 뭐 리더십, 평정심, 민첩성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아비투스를 이런 엑설런스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홉 가지 능력 혹은 역량 이거를 이제 깊이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좀 알게 되면은 대체될 수 없는 그 엑설런스, 탁월함 거기에 좀 다가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시대를 보면은 확실히 좀 돈이라든지 네. 재테크라든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기술, 네.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런 게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게 흐름이긴 하지만 또 이제 점점 이런 게 이제 좀 시장이 좀 꺾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흔들리지 않는 깊은 철학 네.
뭐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자택일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게 두 개가 다 가야 되는데 그쵸. 네.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이런 신기술 쪽에 좀 비중이 실린 책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거랑 조금 균형추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네. 책이 아닌가 그런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잘 설명을 진짜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홉 가지 능력이라는 게 쭉 늘어놓고 보면은 뭐 언뜻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도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사람도 저거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능력들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맞고 이 능력들은 사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인데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고 능숙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같은 공감 능력 아까 설명드린 공감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도 되지만 성공에 대해서도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이제 공감이라고 하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감 네. 공감이라고 하면은 그냥 상대방의 그런 상태 그쵸. 상황에 대해서 같이 뭐 울어주고 웃어주고 말을 잘 들어주고 네. 뭔가 되게 안쓰러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게 동정을 하고 연민이 하고 그런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만을 이제 공감이라고 흔히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공감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제 이 책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절벽에 매달려 있는 어떤 사람을 발견했다고 이제 상상해 보라고 이 책에서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그 매달리는 사람 보면 누구나 구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바로 구하려다가는 오히려 그냥 구하지도 못하고 같이 떨어지거나 그렇구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이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인지적 공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구조 장비를 찾고 도와줄 사람을 데려오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현명하게 공감 능력을 쓰고 있다. 바로 위험한 사람 보면 뛰어드는 사람보다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게 공감 능력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이런 진정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하고 좀 인간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탁월한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의를 또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넓게는 이제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해서 좀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벌써 이 공감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 공감 이러면은 감정이 좀 그쵸. 이렇게 치우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단어를 이게 앞에 인지적이 붙는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인지라는 거는 뇌를 쓴다는 거잖아요.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 있는 그쵸. 그 공감. 네. 그러니까 이게 색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람이라는 게 뭐 이성이나 감성이나 이 두 가지가 사실 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살려가면서 어느 한쪽만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나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를 다 부정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난 척이고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되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네. 사람의 머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무리 내가 논쟁 같은 걸 할 때도 상대방을 설득할 때 그렇죠. 내가 머리로 너무 이게 맞는 말이잖아 넌 틀린 말이야 라고 하면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아 네가 맞는 말이니까 네 말을 듣겠구나 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말이 맞는 말인데 되게 싸가지 없게 말한다. 뭐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빠서 네 말대로 안 할래 라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이성과 감성을 다 같이 쓰는 게 되게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말씀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기계발적이나 이런 어떤 트렌디한 흐름도 잡아가되 또 인문적인 그런 깊이와 무게감도 같이 갖춰가고 그러니까 매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균형감 있게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말한 엑설런스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균형감을 갖추라는 네. 거거든요. 아홉 가지의 능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균형 이 아홉 가지 능력이 하는 것들은 내 삶에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감 하나를 좀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또 여덟 가지 네. 그런 게 또 이런 식으로 재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맞게 이 아홉 가지를 그렇게
하나하나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새롭게 예시도 들고 네 그렇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새로운 예시를 들고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좀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좀 구체적으로 갖추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잘 보면은 그 팀장님 또는 뭐 리더십 본부장 뭐 임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 그분들은 기술자적인 것도 갖고 있지만 마케터적인 것도 갖고 있어서 그쵸. 이 양쪽을 다 그 인재들을 통합할 수 있잖아요. 그쵸. 통섭.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뭐 기술적 뭐 신기술 쪽으로만 가게 되면은 그냥 테크니션 기술자로만 그렇죠. 남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마케터 쪽으로 가면은 또 약간 트렌디한 이런 네. 쪽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두 개를 다 알아야 네.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엘리트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이 단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네. 확실히 그 엘리트의 모습이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나 저희가 항상 말하는 엘리트라는 거는 되게 뭔가 재수없고 그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균형감각을 가지고 맞아요. 뭐 시장의 어떤 이런 거에 흐름이나 이런 거에 매몰되지도 않고 너무 쫓아가지만도 않고 이런 거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파도를 되게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서툴은 제 친구 중에 파도를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파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준 게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아무 파도나 타지 않고 내 파도를 기다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네. 야 대박이다. 그래서 아 이게 내 파도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올라타는 거지 아무 파도나 타다가는 잘 타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핑 그 네. 올림픽인가 거기서 볼 때 보면은 네. 파도가 계속 부는데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게 그거구나. 그쵸. 자기에게 딱 맞는 파도를 기다리는 거군요. 그쵸.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와, 네. 아비투스를 갖춘 사람들은 아, 이런 엑설런스를 갖춘 사람들은 그런 자기 파도를 기다릴 수 있고 자기 파도가 왔을 때 그거에 또 잘 올라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엘리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엘리트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좀 네.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딱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런가 되게 추천사 훌륭하신 분들이 아, 그쵸. 저명하신 분들이 네.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네. 이분이 아무래도 독일에서 좀 유명한 컨설턴트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이제 국내에서도 좀 훌륭한 분들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셨었는데 특히 이제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하고 예, 빅데이터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맞아요. 부사장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김대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출연하셔가지고 좀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뇌과학자로서 올해 추천할 단 한 권의 책 이렇게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네, 빅데이터 전문가이신 송기령 이제 부사장님께서도 책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생각이 자본이 되는 시대. 고민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이제 질문하고 공감하고 성찰하는 힘인 엑설런스를 얻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한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네. 놀라운 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신기술 그 분야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이런 공감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재정의하는 그쵸. 이런 엑설런스 책을 참 추천해 주셨다는 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기술의 최첨단에 있더라도 거기에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철학, 그렇죠. 뭐 그런 가치관, 세계관, 마인드, 엘리트들의 그런 것들, 소양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섭렵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는 지식의 양이나 정보의 양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어떤 엑설런스, 질문하고 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엑설런스가 인간만이 지닌 탁월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흔히 모두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알파고하고 이세돌 이제 기사님의 바둑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긴 이제 마지막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알파고보다 바둑을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잘 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이제 더 이상 맞아요. 힘들다고 네, 잘할 수 없듯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인간이 그 기술의 속도 면에서는 속도와 양 정보의 양의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이 개별적인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그 기계들이나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우리만이 지닌 어떤 그런 탁월함
우리만이 지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마지막 경기 인류가 뭐 이세돌 기사님이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경기를 보면은 이제 이세돌 기사님이 알파고한테 이제 되게 잘 모르는 수를 두잖아요. 모르는 수를 두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없는 정보값을 이 기사가 입력을 해버리니까 바로 그냥 오류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오류가 난 게 이제 게임이 끝나고 알파고가 진 경기가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인간은 뭐 이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없는 정보값이나 오류가 생기면은 거기서 멈춰버리지만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잖아요. 실패하고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멈춰게 되면은 물론 잠깐 쉬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어떤 거에서 이제 변화를 줘야 될까? 오히려 되게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을 하고 실패해서 배워서 이제 더 발전시켜가는 게 인간만이 지닌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류의 역사가 사실 그렇게 다 이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에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비행을 할 때 비가 온다거나 풍랑이 거세다거나 하면 이제 항로를 조금씩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그렇게 큰 비전이나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세우면은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엑설런스를 갖춘 사람들을 그걸 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또 책 속에서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그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삶을 넘어서 호기심, 공감, 몰입의 선순환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은 네. 요즘 참 그 감각의 시대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정신줄 잠깐만 놓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나도 모르게 쇼핑 버튼을 누른다든가 그렇죠. 뭐 아무 뭐 의미 없는 그 아무 별 영향가 없는 예를 들어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걸 클릭해서 그래서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클릭하면 막 몇 시간을 또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런 나를 또 몇 시간 후에 발견하면서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삶을 넘어서 뭔가 그런 생산적인 엑설런스의 삶으로 갈 수 있는 선순환이 있다. 네. 그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집에 가면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네. 유튜브 한번 켜서 이 채널 될 채널 클릭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2시간, 3시간 맞아요. 금방 지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라는 것들을 따라가다만 보면은 내가 되게 수동적이 되거든요. 수동적이 되고 어떤 그냥 흐름에 휩쓸려만 다니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책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 엑설런스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결국 하나거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자. 이게 바로 이제 이 엑설런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책에서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거를 되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인생이라는 비행기에 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흔히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코노미? 내가 이코노미는 아니지. 비즈니스? 지금 비즈니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럼 퍼스트 클래스로 가야겠다. 이렇게만 사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이 세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지 못했다면은 엑설런스가 엑설런스를 배워야 되고 엑설런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생이란 비행기에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다면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로 조종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네. 그렇구나. 네. 아마 확 와닿으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남이 조종하는 대로만 이제 따르면은 목적지까지 안락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좋은 과 가고 하면은 좋은 직장에 가서 평생 직장처럼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신화 같은 얘기가 조금은 통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건 거는 어린애들도 사실 안 믿잖아요. 뭐 직장에 가더라도 언제 뭐 내 의사와 반대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삶의 방향키를 결국에는 자기가 쥐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엄청나게 되게 빠른 변화 속에서 이제 직접 자기가 인생의 조종대를 쥐지 않으면은 설령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는 사람도 기장이 기류가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 당신은 잠깐 내리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 떠밀리듯이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어디 되게 내노라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막 그런 것들이 자기 프라이드도 되고 물론 당연히 훌륭한 분이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시는 분이지만 뭐 기업 나 내가 잘하고 못한 거랑 별개로 뭐 시장 흐름이 바뀌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서 직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거나 사업이 축소돼서 내가 나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반대로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내쫓길 수 있는데 반대로 조종사는 이제 항로라든지 고도를 결정하고 날씨의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조건에 따라서 비행기를 조율해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변화에 이제 휩쓸려 가는 사람 삶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매사에 호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줄도 알고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이 책이 말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자. 뭐 입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메시지를 배우셨을 거고 모든 사람들이 사실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럴 것 같아요. 뭐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 경제경영 관련된 도서, 자기개발 도서를 읽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돈 많이 돼서 그냥 부자가 되자 여기서가 목표가 끝이 아니라 돈을 많이 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자. 라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거에 어떤 하나의 방향을 또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야 그렇군요. 이게 와 비행기 비유를 하니까 정말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객의 포지션이 아니라 네. 파일럿 그렇죠. 그 조종사의 네. 포지션 그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인문 철학 뭐 이런 자기개발 네. 좋은 자기개발 서적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게 되게 익숙한 듯 하면서도 새롭게 만드는, 낯설게 만드는. 아, 그쵸.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내 생각을 전환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히 성경에 비유하자면, 네. 성경도 뭐, 사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비슷비슷한 성경 구절로 시작이 되고, 그쵸. 1년마다 또 반복되는, 절기마다 반복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거기서 또 사람이 느끼는 바가 있고, 삶이 변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참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책이 좀 나와줘가지고 한 번쯤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찾는데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뭐 낯설게 하는 것 말씀해 주셨던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아비투스라는 것도 이것만 무조건 익히면은 그냥 끝 모든 게 뭐 다 해결이 되고 만사가 해결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아홉 가지가 가지고 있는 건 아까 공감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낯설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설게 바라보고 새롭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이런 고민하는 힘이 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낯설게 뭐 삶을 돌아보고 하는 것들을 사실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책도.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제 재테크 투자 뭐 신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하시고. 그죠. 예, 네, 거기도 하시고 네. 거기에 이제 이런 교양이라든지 엘리트의 이런 역량들 네. 이 전문가 저자분께서 찾은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그 편집장님 이거 외에도 좀 혹시 전해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뭐 지금까지 뭐 엑설런스 탁월함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뭔가 되게 엘리트 엑설런스 탁월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고 좀 평범한 사람들은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되게 그렇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책에 이제 들어가는 말에 나오는 어떤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는 모두 더 탁월해지고 더 많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함은 상태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홉 가지 능력 중에서 사실 한두 가지만 갖추고 있어도 좀 더 내 삶에 좀 더 주도적인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되게 위대한 사람들 막 엄청나게 큰 성공과 그런 사업을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소소한 측면에서 내 삶을 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휩쓸리지 않고 뭐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웅달님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잠깐 만나 뵀지만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되게 엄청 배려를 많이 받고 되게,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좋았었는데 어떤 이 책에서 비유를 하자면 뭐 열린 마음이나 호기심
그리고 깊은 공감, 강인한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엿보이거든요. 이런 엑설런스를 되게 갖추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너무 연약해서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뭐 각자 자신만의 엑설런스를 되게 키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점검을 해보고 키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키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엑설런스를 개발을 해서 우리 모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저자이신 그 도리스 메르틴의 전작이 네. 그 아비투스 그때 소개시켜주셨잖아요. 근데 그 책도 제가 봤을 때 진짜 수만 명 네. 되시는 분들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좋으셨던 분들은 네. 이 엑설런스까지 좀 이어지셔가지고 네. 탁월한 그 부분을 네. 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한번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맛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꼭 사서 읽지 않으셔도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셔서 네. 한번 펼쳐서 읽어보시고 좋으면 이제 구매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좀 책 내용과는 조금 딴 소리긴 한데 네. 책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그죠. 금박이 쌓여가지고 아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약간 금박으로 돼서 엄청 네. 사실 되게 예쁘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책이고 이거 또 비싸지지 않나요? 가격은 사실 약간 지금 종이값이 비싸져가지고 비싸지긴 네. 하는데 그렇죠. 예, 되게 예쁜 책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이제 서점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금색이 엑설런스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네. 약간 그런 걸 의도를 해서 고급진 느낌으로. 네. 아 그러면 편집장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네. 예, 그러면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엑설런스의 편집장님이신 김대한 편집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